안녕하세요. 짚막기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모든 스윙은 하나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구독자 8,000명 이벤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참여하셔서 응원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스윙은 다 같은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스윙에 대해서 좀더좀 명쾌하게 정리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40야드짜리 그 웨지샷을 하거나 또 드라이버 샷을 이제 하는 거나 스윙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하시는 편입니까? 백스윙을 하면서 체중 이동과 동시에 코킹 각을 만들고 상체와 하체를 비틀어서 토크를 만들어서 관상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클럽이 진행하려는 성질을 가소시켜 주기 위해서 몸통과 손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공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스윙의 이제 일반 이제 법칙입니다. 물론 왼발로 이제 땅을 짚으면서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힘을 만들어라. 그것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스윙을 하든지 이런 그 운동학적 그 순서나 이제 뉴턴의 그 법칙, 1, 2, 3의 법칙을 적용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치려고 하는 거리에 따라서 스윙 크기와 파워의 강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40야드 거리를 치는 것과 300야드짜리 드라이버를 이제 스윙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클럽을 휘두르는 방식, 즉 메커니즘이 다르다. 메커니즘이 다르다.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40야드 스윙을 드라이버 스윙의 축소판으로 혹시 보는 건 아닌지, 아니면 둘다 전혀 그 관계가 없는 다른 모션으로 이렇게 치는 것인가? 이런 그 점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정답은 이제 두 가지 스윙은 전혀 다른 모션입니다. 다른 동작입니다. 셋업 자세가 다르고 공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스윙은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신다면 좀 이제 오늘 그제 방송을 보고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주말 골퍼들은 골프 스윙은 하나다. 그렇게 이제 스윙을 하는 편입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차이는 자기의 어떤 느낌에 관련된 것이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드라이버 스윙보다 좀 작은 이제 스윙은 이제 5번 아이언 스윙 정도. 5번 아이언은 이제 드라이버보다 좀 작은 스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고, 또 5번 아이언보다 좀 작게 하면 이제 엣지샷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퍼팅조차도 이제 그 장거리 퍼팅이 일종의 칩샷을 작게 하는 듯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아직 그잘 배우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슨을 받을 때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해라, 뭐 이런 식으로만 레슨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 근본 원리나 기초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제 금방 그 따라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브 펠치의 그 숏게임 바이블이라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펠치는 이제 골프 스윙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참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데이브 펠치는 프로 골퍼들이라면 이제 다그 아는 그 유명한 교수가입니다. 미국에 그 워낙 많은 그 세계적인 프로들을 레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들도 이 데이브 펠치한테 그 레슨을 받는 프로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펠치는 이제 퍼팅 바이블과 이 숏게임 바이블 이두 가지 책을 이제 그 발간을 그 출간을 했는데, 골퍼라면은 누구나 이거 이 책을 읽었을 정도로 프로라면은 또 프로라면 이 책을 읽었을 정도로 이제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펠츠가 이제 말하는 이
게임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스윙은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펠치는 이제 구분을 합니다. 퍼팅이 스트로크가 있고, 쇼게임을 하기 위한 이제, 피네스 스윙이라는 것이 있고, 풀샷을 하는 이제 파워 스윙이 있다. 이세 가지 메카닉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퍼팅할 때는 어깨나 팔, 손만으로 스트로크를 하고, 이제 몸을 쓸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하체를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아주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하면서 파워를 이동하기 위해서 상체에 대해서 하체가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퍼팅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쇼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게임 할 때, 이제 보통, 그, 쇼게임 하는 것과 이제 롱게임 할때그 파워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샷, 그, 에러를 할때 보면, 롱게임은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문제고, 쇼게임은 이제 거리가 앞뒤로 이렇게 거리를 못 맞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짧은 거리를 보내는 웨지샷이 거리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참 그,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롱게임, 드라이버가 이, 거리를 내는 채가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 또 문제고, 짧은 거리를 보내는데 이 방향은 그런 대로 맞추는데 거리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잘 내려면 웨지샷을 할 때, 숏게임을 할때 거리를 잘 맞추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칩샷 그할 때는 물론 이제 퍼팅할 때보다는 좀 움직임을 크게 해야 할 것입니다만 몸통을 이렇게 꼬을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코일은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를 칠 때는 파워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트롤을 잘하고 더 짧고 율동적이고 동기화된 백스윙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기화하느라는 말을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몸통과 어깨, 팔, 손이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함께 동작한다. 이렇게 연결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엣지샷을 할 때는 상체와 하체 사이의 저항, 그러니까 코일링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거리를 치는 그런 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워 스윙이고 두 번째는 이제 피네스 스윙이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파워 스윙은 이제 거리를 내는 스윙입니다. 어깨를 돌려 팔과 클럽을 천천히 뒤로 움직이면서 엉덩이와 하체는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처면을 합니다. 그러나 상체와 하체 사이의 꼬임과 파워 장전을 이제 파워 장전이 되는가 이제 그런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할때 느린 동작으로 엉덩이를 목표 쪽으로 돌리면서 상하체를 분리하면서 공을 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파워 스윙은 이제 핵심은 꼬임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공을 치러 들어갈 때 상체와 하체를 분리해서 공을 이런, 그리고 이제 또 멀리 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암스윙이다, 또뭐 바디스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몸통이 돌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듯이 되게 부딪히, 왼쪽을 허리를 되게 붙이듯이 부딪히듯이 펌핑을 하고, 그러면, 그러고서 속도를 줄여서 손에 이제 진행을 이제 속도를 줄인 다음에 손인 끝이 그립 끝이 벽에 이렇게 부딪혀서 부딪히듯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해가 진행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을 더 발휘를 속도를 내도록 지나가도록 해서 공을 치는 것. 그 원리가 이제 파워 스윙의 이제 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네스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리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꼬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체와 하체, 즉 이제 엉덩이와 엉덩이는 하체에 해당되는 거고 어깨는 이제 상체에 있습니다만 엉덩이와 어깨 그러니까 상하체를 함께 동시에 회전을 시키면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칠때 상체와 하체를 이제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스윙 절반쯤에서 이제 멈추면서 느린 동작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을 치는 임팩트 지점에서는 피니시까지 엉덩이와 어깨 상하체를 동시에 같은 속도로 이제 회전시켜서 공을 치는 것입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은 어느 지점에서도 상하체가 사이에 어떤 그 꼬이는 느낌이 이제 느껴지면 됩니다. 간단히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 스윙과
휘네시스 인간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플레이를 하면서 혼란스러운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짧은 샷은 더 거리를 맞출 수 있고 또 롱샷을 멀리 보내기에 더 많이 꼬아서 상하체 분리를 해서 마음껏 치면 된다고 말씀을 이상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 스윙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셔서 나은 파를 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골프가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그 데이브 펠츠의 그 쇼게임 바이블이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구독 감사 이벤트에 좀더그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